안녕하셨어요. 저희가 1월 1일 새벽 6시 반에 오늘은 남산을 걷다. 그러니까 남산 해돋이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그 해 끼칠까봐 미리 안 알리고요. 어저께 알렸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해 봐야죠. 해 봐야죠. 자, 그러면 저희 올라갈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화이팅을 한번 외치고 가야죠. 네, 어떻게 할까요? 박영선 화이팅. 아이, 우리 봤어. 새해는 모든 꿈을 이루는 그런 화이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아싸가 아끼고 사랑하다 이거의 약자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니까 새해 첫날 오늘이 무술년. 제가 그러면 아싸 이렇게 세 번만 할까요? 네. 네. 무술년 아싸 무술 아싸. 감사합니다. 올라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우리 페북 그 시청자 여러분 옛날에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출동 MBC 카메라 출동의 주인공 김민호 기자가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지금 여기 남산이 참 이쁜데요. 예, 그럼요. 네. 여기로 네. 여기로 걸어다니면 이제 쭉 한 바퀴 걸면은 네. 아주 좋아요. 아침에 이 아침에 새해, 저 새해 기운 받기. 여기 저 꼭대기까지 지금 1.6km라고 그래요. 예, 예. 1.6km면은 어른 걸음으로 한 30분 정도 걸리나요? 예. 아유, 어디서 오셨어요? 동대문구에서 왔습니다. 아, 동대문구에서 오신 우리 동대문구에서 무슨 강사하시죠? 네. 소개하세요, 소개. 아, 문화예술적으로 네. 예, 동대문구 여기 복지관하고 네. 주민센터들에서 네. 강의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어제는 이제 동대문구 구민들 전체 모아놓고 네. 예, 송년예술축제를 아 그러셨어요? 네. 우리 동대문구에서 오신 오미원 선생님입니다. 서울을 걷다 해도 몇 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셨어요. 해맞이하러 오셨어요? 네. 네, 올해는 무슨 소원을 갖고 계세요? 대한민국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네. 네, 어디 사세요? 강서구에서 왔습니다. 오, 강서구에서 멀리 오셨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박영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서울을 걷다를 요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은 그 번개 걷다. 네. 남산을 걷다 해맞이 네,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야 되니까 약간씩 숨이 차네요. 우리 여기 목동에 원장 선생님도 오셨네. 장동미. 네. 박영선 의원님 당선 되시기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 선생님 하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네네. 맞죠? 예, 예. 근데 요새 그 보육 문제가 여러 가지로 참 그동안에 힘들었잖아요. 잘 됐습니까? 네, 이번에 그 인상도 많이 됐고요. 앞으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 정말 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아, 그리고 이 보육교사와 그 원장님들이 편안해야 대한민국이 편안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보육을 책임지는 보육교사님들을 비롯한 보육계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힘차게 함성을 한번 외쳐볼까요? 와! 네, 우리 보육을 책임지시는 분들을 위한 응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우와, 이제 계단을 올라가니까 숨이 찹니다. 신도림에서 오셨어요? 네네. 아, 네. 아, 신도림에서 오셨어요. 네. 네. 어떻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여기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신도림 어디 사세요? 디큐브 삽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거기 새로 그 만든 네, 아파트. 예. 네. 거기 편리하시죠? 네, 네. 네. 제가 거기 신도림 선상 역사 만들었는데.
아셔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좀 약간 여유를 갖고 이 서울의 아름다운 예. 그 새벽 풍경이 지금 막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영선이라고 합니다. 벌써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네. 길이세요? 운동. 아, 운동하시는 거예요? 네. 아, 저희는 해맞이 하러 가요. 네.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목동에 삽니다. 어, 목동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네.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 좋은, 네, 어제 좋은 꿈 꾸셨어요? 그럼요. 모쪼록 네. 좋은 날에 만들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부지런하시네. 정말 벌써 올라갔다가요. 내려가시는 분도 계시고. 목동에서도 오시고, 아, 정말 남산을 사랑하는 서울 시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남산 해맞이 온 적 있으신 분? 어, 저기 오셔, 이리 와보세요. 네. 아, 그 올해가 몇 번째세요? 아, 세 번째. 세 번째세요? 네, 어디 사세요? 아, 지금. 반포 삽니다. 반포에요? 와. 아, 원래 총무리에 살았어요. 아, 그러세요? 그때 많이 올라왔어요. 네. 네. 지금 저는 여기 남산 해맞이가 처음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미리 이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오늘 많아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여기 해가 좀 늦게 뜨고. 네. 또 올라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어요. 예. 그래서 보기가 힘들어요. 어,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습니까? 키를 키워야지.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저 태릉에서 왔어요. 태릉이요? 와. 식구들이랑 같이. 식구들이랑 같이. 네. 새해 인사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한테. 어, 많은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족이랑 나랑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올라가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 계신 밑에 보시면 어? 다 보이게 가끔 쉬엄쉬엄 가셔야 돼요. 맞아. 일주일 운동량 다. 예. 매일 아침마다 와서 감사하면 되겠네. 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라를 위해서 일지만이 네. 갑시다. 케이블카도 저렇게 싹 지나가고, 응? 어? 원 새 희망. 공간에 서 있을. 그러네.
이제 다 왔네. 아, 좀 있다. 좀 있다. 좀 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다 올라오셨어요? 네. 에이, 아직 다 못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아, 우리가 드디어 이 남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 시민들께서 이렇게 많이 남산 해맞이를 하러 오시는 줄 몰랐어요. 아, 우리 마포의 이봉수 의원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이 이봉수 의원님의 성함이 봉수입니다. 봉수. 봉수대. 네. 자, 우리 봉수 의원님께서 남산에 오셨는데, 그, 여기는 봉수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수대가 뭡니까? 예, 우리나라 동신연남망이었죠. 예, 네. 근데 그 봉수대에서 옛날 조선시대 원룡 역사에 길을 우리 박영수 의원님께 조금만 더 풀어주고 싶어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민하고 싶어서 같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우리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남산의 팔각정 있는 쪽으로 지금 남산 타워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해가 뜨려고 지금 동력이 불그스레 물들고 있고요. 이 안에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해맞이 인구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저 박영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요? 네. 신당동이요. 신당동. 아, 신당동에서 오셨고. 또 어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중림동이요. 중림동에서 오시고.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많으시네요. 네, 네.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이시네. 네, 네. 매번 이렇게 해맞이에 오세요? 네, 매년 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정말 많이 오시네요. 네네. 네, 올해는 뭐 작년하고 뭐 새로 달라진 거 없습니까? 뭐 2000년은 했지만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죠. 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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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새해 소원은 우리 가족 모두 다 건강하고 우리나라랑 북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네. 구청장님이 빨간색하고 제 파란색 이게 잘 어울리면 네, 대한민국이 네. 발전할 것 같은데. 맞죠? 맞습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해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나경원 의원도 오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원래 옛날에 여기가 그 지역구였으니까 오셨군요. 네. 저는 처음 왔어요, 오늘. 아, 저는 네. 옛날에 늘 왔었고, 네. 저희 분자구에서는 따로 안 하니까. 아, 네. 그래요? 네. 또 이렇게 우리 같이 여기서 해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사진 같이 찍자고요? 네, 그러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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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전순옥 의원님도 오셨어요. 네, 인사하세요. 새해 인사하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2018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 다 잘 이루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중구에 안녕하셨어요. 새해 인사해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해맞이를 보면서 올 한 해 마음 먹은 것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구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도 많이 오셨네. 많이 왔습니다. 네. 오,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인사 좀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무술년 새해 전부 저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는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디 사세요? 회원동요. 회원동? 네. 아, 가까이 사시는구나. 네, 네, 네. 네. 해마다 올라오고. 아, 해마다 올라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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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아주 구름 한 점 없어요. 지금 네, 하늘이. 네, 날씨도 너무 좋고. 네, 작년에는 우리가 해를 못 봤어요. 네, 제가 네. 종로에서 했거든요. 해맞이를. 여기서도 작년에 그러지 않았어요? 아, 작년에 네, 구름에 가려가지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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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중구에 지금 당원들이 정말 많이 오셨는데, 우리 부문연구소에 이분은 그 정세분석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부문정치연구소 서양호수장입니다. 아, 종편에서 그 여러분도 많이 찾아뵙다가 이렇게 직접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요. 작년 한 해는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들 심판을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의 주민들의 생활과 복지 문제를 위해서 좋은 일꾼들을 선출하는 자리니까 여기 계신 박영선 의원님도 큰 뜻 품고 계시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올해 한 해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같이 한 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 아기가 얼마? 네? 20개요. 아, 지금 곤이 자고 있는데? 아이고, 아가야, 안녕. 그리고 건강해라. 네, 아가가 그냥 곤이 자고 있네. 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강영수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기도 계시네, 여기도. 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2018년 무술년 화이팅! 화이팅! 네, 안녕하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머니는? 분당에서 오셨어요. 어, 멀리서 오셨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족과 나의 축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 웃기다하여 기억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선율들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박영선님도 오고 계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청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정말 많이 오셨네요. 네. 그리고 남산타워는 용산구 소개 겁니다. 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산구에서 내민 여러분들이 남산타워 잘 있나 하고 지금 오셨어요. 주민님 여기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에 소개했으면 우리 시민 여성 운동 많이 하면서 앞서 들어오고 계시는 전투순 오전민 여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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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먼저 추천드린 박영성 의원님. 아, 제가 할게요? 네. 네. 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이렇게 2018년 6월 1일 무술년 황금 개띠해를 이렇게 남산에서 해맞이를 하면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맞았습니다. 제가 6시 30분에 저 밑에서 모여서 저희가 함께 올라왔는데요. 올라오시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세요. 남산에 오니까 서울 시내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은 아직 없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이렇게 짜르르 했습니다. 올 한해 2018년은 서민도 서울의 도심에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 올해 정말 좋은 일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모두 복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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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함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서울을 만들어야 됩니다. 함께 성장하는 서울 함성 서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함성을 한번 외치겠습니다. 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